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가재를 잡으러 왔는데요. 이 가재를 잡는 이유 중 하나가, 저번에 제가 통발을 넣었을 때 가재들이 굉장히 많이 끓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겸사겸사 오늘은요 가재를 낚시로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짜잔, 살려줘. 아, 덥죠. 너무 더워. 바로 채니 아빠님이랑, 그 다음에 우리 채니 아빠님 스태프 카메라맨님이랑, 그리고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잘 지내셨나요? 오파라이님이랑 오늘 함께 왔습니다. 와, 부럽다. 아니요, 저 죄송해요,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아, 네, 혼나요. 이야, 여기입니다. 오, 여기 물이 약간 쌀뜨물, 뭐라 해야 되지? 색깔이 좀 변하긴 했는데 굉장히 맑은 물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때 초대형 가재도 잡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보면은 가재들이 삼겹살 해가지고 둥둥둥 떠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 대다섯 마리 한 번에 걸렸죠. 야,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발 말고 바로 이거 족대가 고장난 게 있어서, 이 족대 나뭇대죠, 족대 이거 나뭇대를 끊어왔습니다. 이걸로 끈 묶어서 바로 해볼게요. 잠시만요. 시원해. 여러분들, 이거 색깔 곰팡이 난 거 아니에요? 우와, 시원하다. 잠깐만, 여기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원하죠? 여기 시원하죠? 네,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야외 나와서 발 좀 담가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어우, 털 자이크 좀 해주세요, 편집장님. 털에 민감해요. 야, 오늘 미끼. 자, 첫 번째 미끼. 이거 돼지 껍데기잖아요. 이건 돼지 껍데기. 자, 집에 먹다 남은 삼겹살. 이건 삼겹살이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특이한 거예요. 구하기가 아마 이게 드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는 우설이라고 하는. 우설이에요? 네, 우설. 소의 혀잖아요, 이거. 소 혀라고 우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아, 안 돼. 아, 저는 삼겹살이야. 아, 안 돼. 아니, 아까 돼지 껍데기 얘기했잖아. 나 삼겹살이 좋다 그러셔서. 귀가 얇아요. 그래, 난 우설. 아, 안 돼. 혓바닥으로 한번 가재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돼지 껍데기입니다. 여기 많았어요. 삽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묶기 힘들죠, 생각외로. 길어가지고. 그, 요거는 좀 재미로 한번 삼겹살 몇 덩어리, 한 덩어리 해다가 여기다가 묻으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가재가 좀 많은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 사실 저번에 했던 건데, 생각외로 좋아요. 지금 여기 고프로도 하나 해놨거든요. 저번에 꺼졌었는데, 요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묶어서. 그냥 묶으면 돼요. 아, 내 게 제일 안 잡힐 것 같은데. 아, 근데 비계여서 혹시 몰라요. 돼지 이거 비계 맞죠? 그렇지. 껍데기가. 돼지 껍데기가 비계는 아니고 이제 콜라겐이지. 콜라겐 맞아. 아. 뭐가 벌써 붙었는데? 아, 이거 그거예요, 그거. 갈색 매미충. 아, 그래, 이름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요. 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막대기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 다음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감싸고요. 그 다음에 미끼를 이 끝에다가 이제 걸어서 담그면 됩니다. 너무 큰데? 이거 좀 잘라야겠다. 잡혔어요? 오, 짱 많아요. 야, 저 넣기도 전에 벌써 잡아요? 와, 뭐야? 우와, 아,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어요. 제가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삼겹살이랑 우설 넣고요. 이제 저는 돼지 껍데기입니다. 근데 우설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전 여기다 할 거예요, 여러분. 야, 저기 카메라가 여기 고프로 여기 있는데? 아, 괜찮아요. 잡고 봐야겠다, 이거. 이거 뭔가 원래 대결 구도가 아닌데 지금 대결 구도가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야, 저기 가재 간다. 저쪽에 가재가 다 가고 있어요. 기다려 봅시다, 저는. 제 생각에 한 몇 분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보면은 그 버들치 새끼들은 진짜 많아요. 아, 새끼 버들치. 올라왔어요? 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오, 오, 잡았다. 와, 와우, 대박. 야, 크다.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암컷 같은데? 수컷. 아, 지금 배가 작네요. 네, 수컷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와, 진짜 크다. 일단 한 마리. 아, 큰 거 잡았어, 또, 심지어. 자, 1등. 자, 여러분, 지금 돼지 껍데기를 넣었을 때는 지금 가재가 한 마리 꼬였다가 사라졌거든요. 야, 제가 좀 잡히면 안 되겠냐. 아, 난 한 마리도 없어. 이거 뭐야? 근데 안 될 것 같아. 이거 저쪽에 가재 많은 곳에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먹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안 돼. 잠깐 뺏어보자. 그럼 여기 할게요, 옆에.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사실 제 가재를 잡고 있는데,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가재 한 마리,
스쿼트를 한 마리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모카가 제가 100일 생일잔치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하고 현재 베스랑 블루기를 잡아놨거든요. 총 4가지를 잡아가야 돼서 그 중에서 오늘 아마 참가지 한 마리 스쿼트 한 마리만 가져와서 우리 모카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제발 한 마리만 가져가세요. 우리 모카 얼굴 봐서. 제 거 붙었어요? 네, 오른쪽 위 한 마리 붙어있어요 지금. 오, 저 있다. 옆에 있네. 근데 애기네. 아,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야, 저기 뭐야? 우설 다 붙어 있어. 야, 크다. 네, 얘 건질 때까지 건진 게 아니야.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저기 한 마리 딸렸다. 아, 저 우선은 잡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놔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한 마리만 가져갈 겁니다. 사실 잡는 거고요. 야, 저거다. 물었다, 물었다. 와, 진짜 크다 저거. 잠깐 내 거 잠깐 당겨야겠다. 와, 진짜 크다. 여러분, 저 이거 돼지 껍데기는 제 생각에 조금 아예 반응이 없어가지고 야. 저거 잡히면 대박이다 저거. 와, 그때 그거다. 와, 이거 보세요. 야, 야 이게 진짜 수컷이죠. 와, 진짜 대박. 이 정도면은 국내 가재 중에서 좀 큰 편이거든요. 야, 이 친구 모카 데려가면 되겠다. 이게 진짜 돼지 껍데기는요 여러분 진짜 물고기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는 돼지 껍데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재나 이런 거 각각류 잡을 때는 아유 돼지 껍데기 돌멩이 풀렸습니다. 저 이거 전환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거 돼지 껍데기 포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니까 이 대가 없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돌 매달아서 줄 해놨다가 당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중간 점검입니다. 야, 그래도 꽤 많이 잡았고 사이즈가 저 어마무시한 친구. 여기 한 마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하다. 어, 뭐 나왔어요? 와, 한 마리. 와, 대박. 삼겹살이 최고네. 얘는 작은데 한 마리는 커요. 여태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커요. 진짜. 와, 삼겹살 골랐어야 되는데. 지금 진짜 물고기한테는 인기가 많아요. 확실히 물고기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없어. 화재가 안 와. 자, 이거 삼겹살인데 제가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여러분. 야, 그래도 한 마리가 끝까지 먹고 있네. 얘네가 먹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게 육지에 올라온지 물 밖으로 나온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선 나도 옆에 거 뺏어서 캐리 한번 잡았어요. 야, 많이 잡혔나 보다. 또 바로 올릴까요? 올려도 되나요? 자, 손에 오자. 오, 한 마리 나갔다. 우와, 뭐야. 잡혔어요. 몇 마리 잡힌 거야? 엄청 많네. 저기 한 보아서 보여드릴게요. 가자.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어? 우와. 8마리. 8마리요? 네, 8마리예요. 야, 우선은 일단 풀어주긴 할 건데. 들어가. 어, 잠깐만요. 9마리. 여기 한 마리 숨어있어요. 아. 여기 한 마리 숨어있어요. 와, 진짜 금방 이생이면 이만큼 잡았습니다. 20마리 조금 넘게 잡았다. 그냥 딱 재미로 하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낚시로 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이거 형님이 잡은 거 이거 말한 거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사실. 껍데기는 사실 거의 안 꼬이는데 한 마리 있긴 있다. 제발 낚아채 주세요. 아, 안 돼. 아, 껍데기는 실패. 껍데기는 뺍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우설 몇 마리가 나올지. 두둥. 천천히 해야 모르잖아요 애들이. 물 밖으로 나온지도 모르게 꺼내야 됩니다 이거. 우와, 아, 떨었다. 두 마리 빠졌다. 와. 우와. 하나 둘셋넷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두 마리 빠졌는데 두 마리. 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한 30분 했나요? 한 마리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야. 삼겹살 전 한 마리예요. 우설이 최고네. 자, 사실 여러분들 이제 촬영이 다 끝나서 이제 풀어줄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면 와, 이거 보십시오. 장난 아니죠. 지금 한 20, 3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뭐 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이 있길래 한 거고요. 가재 낚시로 해가지고 반반 트랩 반 낚시 반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여태까지. 자, 해서 오늘 이제 모카에게 아무래도 그래도 한 마리 선물을 줘야겠죠. 오늘은 제 궁극적인 목표는 가재이기 때문에 한 마리 제외하고 모두 방생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라. 반은 여기다 풀어줄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재 잡아봤는데 제가 진짜 한 마리만 우리 모카를 위해서 한 마리만 먹이용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수컷 골랐습니다. 안 커서 번식해야 되니까. 모카야, 삼촌 간다. 기다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 전환으로 이제 한 번씩 놀러 가셔서 이런 곳에 발도 담그고 물론 이런 데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쓰레기를 주셔야 되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물품들은 깨끗하게 다 수거를 해야 된다는 점. 저희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수거하고 갈 겁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엄청 커 보이죠? 너는 잘 걸렸다. 이 친구는 이제 얼려서 모카에게로 가도록 할게요. 간다 모카야.